NFL 미식축구 아세요? 그냥 축구는 알아도 미식축구는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스포츠 단장의 이야기니까요. 여기 미친 듯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 탁자에 던져두고 가버립니다. 쪽지에는 무슨 말이 적혀 있을까요? NFL은 미국에서만큼은 최고의 인기 스포츠. 신인 선수를 뽑는 드래프트 데이는 생중계가 될 만큼 인기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날 엄청난 선수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선수를 사고 파는 단장의 능력이 가장 발휘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거대 스포츠 단장은 마치 게임처럼 온갖 전략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일하는 단장의 세계를 담백하게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같은 미식축구를 다루고 있지만 실존 인물의 성공 스토리를 담고 있는 작품 블라인드 사이드와 다르게 철저하게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드래프트 당일 클리브랜드의 단장 써니는 쪽지에 뭐라고 쓴 뒤 주머니에 깊게 넣어둡니다. 구단에서 함께 일하는 여친 엘리가 임신했지만 잔뜩 예민해진 써니는 그녀가 삐치는 모습만 바라봅니다. 코치 위버. And yes, my father died last week. 팀의 주축 선수는 새로운 선수를 뽑으려는 단장에 열받아 사무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If I trade you, I trade you. If I don't, I don't. You look terrible. Thank you. You really do. Thank you too. 엄마는 지난주 죽은 아버지를 경기장에 뿌리자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이 팀의 감독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You want to spread these goddamn ashes? You do it tomorrow. No. I'm serious. No. They asked you to. No, I'm not. Well, Jesus, Tom, at least act like you called me, all right? What do you want for it? Pick number one. 시애틀의 단장은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을 넘기는 대신 앞으로 3년간의 1순위 지명권을 요구합니다. 드래프트는 신인 선수를 뽑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선수가 들어가면 기존 선수의 자리도 위태로워지고 결국 동시에 선수를 사고파는 트레이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팀의 좋은 선수를 원하는 시민들은 극단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니도 팀을 위해, 시민을 위해 거래를 하기로 합니다. Okay, I'm ready to do this, Tom. You want me to give you the Cleveland Browns first round picks for the next 3 years? That's right. Where'd you get this number? 이 선수의 이름은 본테 맥입니다. 7순위 정도를 바라보는 선수로 누나의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높은 순위로 픽이 되어야 하죠. 높은 순위로 뽑히지 않을 것을 알기에 걱정이 많습니다. 써니는 다음 선수와 통화를 합니다. 이 선수는 레이 제닝스로 아버지가 뛰었던 클리브랜드에서 뛰고 싶은 선수입니다. 써니 단장은 결국 1순위 선택권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다음 3년간의 1순위 지명권을 넘겼다고 실토합니다. 역시 돈 많은 구단주의 정보력은 대단하네요. 이미 보 켈러한의 유니폼까지 제작했습니다. 바로 이 선수가 보 켈러한입니다. 1순위 픽이 유력한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Sonny, so far he's still the best prospect we've ever seen. Easily, Sonny. 선수를 평가할 때 실력을 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써니 단장은 켈러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라고 지시합니다.
1순위 지명권을 넘긴 시애틀 단장은 시민들의 분노를 만들었군요. Dave, come here. Does that look like me? 보 켈러안과 같은 포지션인 브라이언 드류는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면 누군가는 사라져야 하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잔인한 비즈니스의 최정점입니다. 팀은 보 켈러안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He had a big dinner for his 21st birthday at some restaurant. Who wasn't there, Ralph? None of his teammates came to the poor guy's birthday party, Sonny. 이 시각 구단주는 셀럽 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In Washington. He said when they found out they had the number 5 pick, first thing they did was send a copy of their playbook to all the guys they were interested in. They tape a so when they're interviewing the guys and they ask them if they read the whole playbook, of course all of them are going to say yes. Neither. He said that he'd read it and then he didn't say anything. Jack said he is the only guy to tell the lie and then to have the balls. The kid mailed the $100 bill back to them. That kid put it in a card and he wrote on the card, save this for when I win you the Super Bowl. It was Brian Drew. 새로운 선수의 위기감을 느꼈던 바로 이 선수가 브라이언 드루입니다. 역시 미국은 단도직입적 선수에게 바로 물어봅니다. I don't really remember a single thing from that night, sir. 똑똑한 단장들의 전력과 전술이 난무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팬들은 그저 즐기면 되는 거죠. 드디어 드래프트가 시작됩니다. After an early Cleveland Browns are now on the clock. 구단주는 켈러안에게 유니폼을 주려고 준비하네요. 본테 맥 본인조차 어안이 벙벙한 충격적인 선택. 써니 단장은 구단 직원들도 놀랄 충격적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이 장면. 당일 아침 주머니에 찔러 넣은 바로 그 쪽지, 감독의 쪽지를 열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본테 맥. 그렇습니다. 써니 단장은 처음부터 본테 맥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때론 마음속 다짐이 주변에 의해 흔들리기 마련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 어떤 주변의 반대와 우려를 넘어 고집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합의하며 변하는 것이 사람이죠. 써니 단장은 그 모든 장애물을 견디며 자신의 신념을 따라갔습니다. What? Picks number 2 and 3 are not Bo Callahan. Nobody's picking him. 1순위 팀이 최고의 선수 보 켈러안을 선택하지 않으니 다들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를 선택하지 않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써니 단장은 6순위 지명권의 팀과 거래를 제안합니다. Give me six and I'll give you our second round pick this year and our second rounder next year. Do what? Deal. Yeah. Okay. Span of one day you have managed to burn through three, correct? Yeah. I quit, Sonny. 하지만 써니 단장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Tom, it's Sonny. Jesus, Mary and whatnot. 써니 단장은 1순위 3년치를 넘긴 시애틀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써니 단장은 자신이 넘겼던 1순위 지명권을 다시 돌려받고 시애틀도 자신들이 원했던 보 켈러안을 쌍갑에 데려가게 됩니다. 영화 머니볼, 한국 드라마 스토브 리그를 재밌게 보셨다면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비슷한 장르로 스포츠 구단 단장을 다룬 영화 머니볼과
한국 드라마 스토브리그는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드래프트 하루 안에 일어나는 단장들과 물고 물리는 전략과 심리 싸움 등이 중심인 영화입니다. 미국 스포츠에서 단장이 가지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즌이 끝난 후부터는 단장의 시간이죠. 어떤 선수를 팔고 사고는 모두 단장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 프로스포츠 시장은 말 그대로 비즈니스입니다. 선수는 그저 팔고 사는 물건에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주인공 써니 단장이 보여준 모습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원했던 선수를 쪽지에 적어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전략, 그리고 각기 다른 의견과 주장에 사람이다 보니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에 자신을 믿습니다. 그 결과 때로 실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처럼 또 다른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 우연의 행운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준비된 실력자만이 그 행운을 거머쥘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수치로 한 인간을 판단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실력보다는 인간다움을 더 중요하게 주목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눈으로 보여지는 수치, 즉 스펙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천문학적 시장인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에서는 수치 못지않게 사람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일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신념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단장들의 주고받는 딜, 거래가 이토록 재밌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영화입니다. 우리는 삶의 3분의 1을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꿈도 잃어버린 채, 그저 일하는 기계가 되어버렸을 때, 그때 이 영화를 본다면 다시 한번 가슴 깊은 곳에서 불꽃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